Hello, everybody. 자,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할또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Look at the question mark number 461. 461번은 앞권에 제가 토익 의기실천 7권의 동영상을 다, 각 모든 문제에 대한 영상을 다 찍고 새로 8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461번부터 60개니까 520번까지 되겠죠. 새해에는 그 엔터파크 비스케이 2.0 등 아니면 티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에 도서 같은 거 설치하셔서 전자책도 한번 보시고 새로운 IT 문화에 한번 익숙해지셔서 더 멋있는 글로벌 지식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With the advent of the new year of 2013 2013년의 새해의 도래와 함께 The existing blank of the International Sales Department 국제 Sales Department 영업부의 existing은 기존에 뭐가 just got transferred 막 전근되었죠. To the new branch in Hong Kong. 어디로 갔냐면 홍콩의 그 새로운 지점으로 전근되었습니다. 전근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See a director. 그래서 어휘를 보면 A에 디렉트 하면 뭐 다이렉트 하기도 하지만 동사로 지휘하다는 뜻이고요. 형용사로는 뭐 direct shoot 하듯이 직접이란 뜻입니다. 제가 형식 말하면서 I gave her a book 합시다. I gave her a book.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책 한 권을. 그러면 직접 준 것은 책이죠. 그럼 책이 직접 목적을 했잖아요. 직접 준 거니까 동사의 대상이 되니까. 그럼 her는 그녀에게죠. 직접이 아니니까 간접이라 했잖아요. 간접 목적은. 이 직접 목적어를 보통 학교에서 영어로 쓸 때 D.O.이라고 씁니다. 그게 direct object의 줄임말이에요. direct object, 직접 object, 목적은. 그럼 간접 목적어는 I.O.라 하거든요. I.O.는 indirect object예요. I.N.은 형용사에 붙어서 not이니까요. 마치 expensive 비싼인데 inexpensive, 안 비싼. 중립적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B의 directing은 동사일 때 ing가 붙은 거고요. D의 directional 하면 이거는 동사 direct가 T가 T-I-O-N 바뀌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direction에서 방향이란 방향 방위란 뜻이 되는데 여기다가 A를 붙어서 형용사를 만든 거죠. directional 하면 방위의 지향성의 방향 탐지의란 뜻이 됩니다. 답은 C가 디렉터가 어떤 지휘자, 지휘자, 지도자, 어떤 감독, 영화 감독, 지휘자, 또 뭡니까 연출가도 되겠죠. 오케이. 우리는 뭐 부장, 뭐 또 뭐 있습니까? 부장, 과장, 뭐 회사 내에 어떤 체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부장이면 부장, 뭐 과장이면 과장 딱딱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거의 좀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매니저라고도 하고요. 매니저들의 모임이 매니지먼트죠. 그거는 지휘부. 또 executive 하면 이건 또 간부를 말하죠. 간부. 어떤 미국적인 어떤 실용적인 개념은 좀 편한 것 같은 게 그냥 뭐 일을 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냐 뭐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supervisor라는 말도 했었죠. 슈퍼, 동네 슈퍼가 아니고 S-U-P-E-R, 슈퍼맨 할 때 슈퍼가 위라는 뜻이잖아. 맨, 슈퍼맨 하면 그 보통 일반 사람 위에 있는 능력의 소유자, 뭐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아이언맨하고 슈퍼맨 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궁금하긴 한데 외계인이니까 슈퍼맨이 이길 수도 있겠죠.
supervisor 하면 supervisor가 위에서 보다, 감독하다. supervision 하면 위에서 보는 거니까 감독이고, television은 멀리서 오는 걸 보는 거니까 TV죠. supervisor 하면 감독자다 했는데, supervisor, supervisor, 감독자. 자, 이 문장에서는 advent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지만 좀 새 시대에 도래할 때 좀 쓰는 단어고요. existing은 exist는 존재하다인데 existing 하면 기존의라는 뜻이 된다 했고, 요게 exist 단어에서 s가 빠진 건 뭐죠? exit, exit. 이거는 뭐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불 날 때 도망가라고 비상구에서 exit라고 돼 있죠. 그것도 좀 아시고요. just got transferred 해서 막 전근되었다 했는데, get pp가 수동태는 bpp가 원칙이지만 get pp가 더 잘 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적인 동작을 좋아하기 때문에 get pp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get이 형용사나 과거분사 앞에 있으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become의 뜻이 됩니다. 오케이. branch는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에서 확장된 개념이 지점입니다. Okay, thanks for your time and that's your letter.